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 기초 패턴 펜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우리.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패턴이라는 게 뭔지, 자, 패턴이 왜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패턴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설계도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무너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자,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을 내 몸에 잘 맞지 않게끔 뜨게 되면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잘 맞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설계도와 같은 게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집에 패턴이 없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내 몸에 잘 맞는 패턴을 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패턴이 꼭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평면 패턴과 입체 패턴이 뭐가 틀려요? 라고 해요. 보통 외국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입체 패턴을 많이 떠요. 자, 입체 패턴을 많이 뜨는데 왜 그러냐면 입체 패턴이 좀 더 내 몸에 잘 맞아요. 우와, 림빠. 그럼 저도 입체 패턴 배울래요. 자, 그런데 입체 패턴을 배우려면 요 토르소, 마네킹, 요 바디가 있어야지만 가능을 해요. 내 몸이랑 맞게끔 바디를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광목을 대서 이렇게 핀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이 바디를 또 장만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떠야 되고 그 광목을 다시 평면 패턴으로 변환해야 되고 막 이런 귀찮은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눈을 볼 수 있는 평면 패턴을 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이뻐. 그런데 지금 저는 미싱은 샀는데 패턴을 뜨려고 했더니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오늘 첫째 날로서 준비물이 뭐가 들어가는지 간략하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자가 필요할 거예요. 자가 이렇게 그레이딩 자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직각자, 제가 직접 만들어 놓고 쓰는 요 자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요런 자들을 사용을 해요. 직각자하고 이렇게 핑크색 줄로 되어 있는 그레이딩 자라고 하는 것들로 패턴을 뜨세요. 그래서 저는 직각자와 그레이딩 자를 합쳐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센치, 한쪽은 인치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직각을 맞출 때, 그 다음에 시접을 얼마를 주고 늘릴 때, 이럴 때 직선 부분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예요. 꼭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라는 게 필요해요. 암홀자라는 건 암홀을 그릴 때, 레크를 그릴 때, 곡을 그릴 때 꼭 필요한 게 암홀자예요. 시중에도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저는 암홀자를 제가 직접 깎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자도 이렇게 나오는데 열 번째를 자를 계속 깎아요. 보통 제가 2년에 한 번씩 자를 다듬어요. 왜 그러냐면 체형이 바뀌어져요. 우리 체형들은. 그러니까 체형이 바뀐다는 건 옛날 체형하고 또 요즘 스타일하고 또 곡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계속 깎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곡자. 공장용은 나막고라고 하는 곡자를 사용을 해요. 자, 보통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나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무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요 곡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신 다음에 빼빠로 요 곡을 조금 다듬어줘서 곡을 조금 더 휘어지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요 곡자 라인이 맞았는데 요즘에는 굴곡이 조금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안쪽 곡하고 바깥의 곡을 이렇게 좀 더 쉬게끔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깎아서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곡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암홀둘레라든지 뭐 네크둘레들을 잴 때 부드럽게끔 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줄자로도 잴 수가 있는데 줄자는 약간의 재기가 조금 불편해요. 일일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데 얘는 한 번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잴 수가 있어서 요 커브자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자예요. 줄자는 하나씩 갖고 계실 거고요. 근데 샤프를 저는 보통 쓰는데 보통은 0.7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거는 부러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예전에는 연필로 사용하다가 2.0 샤프가 있다는 걸 알고 요즘에는 2.0을 써요. 왜 그러냐면 자를 그리다 보면 여기를 때리는 자를 때리다 보면 자꾸 부러져요. 좀 더 굵은 거 아니면 연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는 간단하게 그럼 요 쇠로 돼 있는 가위는 재단 가위라고 해요. 보통은 재단 가위라고 이렇게 쇠로 돼 있어요. 얘는 잘 이렇게 깎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위죠. 재단 가위는. 그 다음에 종이를 자르는 가위가 따로 있어야 돼. 두 개를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지. 재단하는 가위, 원단을 자르는 가위로 종이를 계속 자르다 보면은 금방 가위가 못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서 종이만 자르는 가위를 하나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재단 가위와 종이가 자르는 가위를 두 개를 나눠서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위도 준비하고 자도 준비하고 연필도 다 준비했어요. 그럼 패턴지라고 하는 요 모조지가 필요해요. 모조지가 70 모조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80 모조지로 올라갈수록 두껍다라는 거예요. 70 모조 정도로 써야지만 밑으로 나왔을 때 비쳐요. 80 모조 정도로 되면 두꺼워서 안 비쳐요. 꼭 70 모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노루지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종이를 썼는데 보관상에서 너무 안 좋아서 요즘에는 모조지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끔 준비물들을 다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리빠 그걸 다 사야지 돼? 요즘에 경기도 안 좋아도 돈도 없는데.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다 모아놔서 모았던 요 가격이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나오는 가격을 자 에그모드에 가서 제가 요거를 10%? 조절해? 10%? 아, 10%는 쪼조나다고 하네요. 그러면 30% 할인된 가격에 지금 막 패턴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요거 30%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에그모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일단 준비해 놓으세요. 자, 종이까지 제가 10장을 넣어 드릴게요. 자, 이 종이도 전지에요. 원래는 전지를 제가 2분의 1로 잘라서 배송을 해 드릴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보관도 그렇고 잘 구겨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 파는 데에 직접 가서 반으로 잘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을 가지고 있으면 보관하기가 너무 편하고 쓸 때마다 이렇게 펼쳐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 종이까지 다 넣어서 에그모드에다가 30% 할인된 가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일단 준비를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면은 다음 시간 스커트 패턴 편에서 여러분들 만나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